중국 최고위관료가 중국이 심각한 실험 문제에 직면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연례회의에서 리커짱 중국 총리는 올해 고용 전망이 여전히 어둡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2억 명의 인구가 소위 유연한 취업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중국인 7명 중 거의 1명꼴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개발한 용어인 유연한 취업이란 임시직, 시간제, 단기 일자리를 뜻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프리랜서처럼 들리지만 유연한 취업 중인 중국인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습니다. 그들은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요. 중공 정권은 유연한 취업을 고용 상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업 통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 총리는 올해 생산 가능 인구가 1,4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는 역대 최대치인 900만 명의 대학 졸업생이 포함됩니다. 약 3억 명의 이주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